지장문화사가 제공하는 3.1교회 전병욱 목사님의 특별 부흥 집회 실황 녹음 테이프 파워 인생 모두 5개 테이프 중에서 첫 번째 테이프의 앞면입니다. 이제부터 들으실 은혜로운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 말씀이며 설교 제목은 바울의 사역 자세입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다 같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거디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이게 리더 교환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받는 교환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오랫동안 설교했고 가장 많이 설교했고 또 우리 교인들은 거의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때는 피곤하시니까 서로 좀 격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주일에 설교를 6번 합니다. 그러니까 1, 2, 3부는 장년들 대상으로 4부, 5부는 그냥 전부 다 청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저녁예배는 뭐 저녁예배니까 또 다른 설교로 그러니까 3가지 설교를 6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시간쯤 제자리에 서 있다 보면은 나중에 다리가 퉁퉁 붓고 또 여러분 같이 눈이 큰 사람들은 눈이 조금 감기는데 저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좀 감기면은.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눈이 작은 그런 아직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거의 파김치가 다 돼버리죠. 뭐 거기다 마지막 교역자 회의까지 끝나면 집에 한 11시쯤 들어가게 되거든요. 11시 들어가면은 굉장히 몸이 피곤합니다. 그냥 빨리 자고 싶어요. 그래야 또 새벽 기도 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집 아이들은 성령 충만한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뭐 목사님 아이들은 산삼으로 깍두기 해먹었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오는지 하여튼 2m는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빠 하면서 날아오고. 걔네들 또 애를 봐야 되잖아요. 또 집에 가면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제 처한테 그럽니다. 나 오늘 설교 6번이나 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피곤하니까 제발 손대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마라. 제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측은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동정을 사는 내용에서 나 오늘 설교 6번이나 했어. 그리고 이제 무슨 위로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오늘 그 설교 다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못하는 설교 들어주는데 고생한 내가 더 고생을 했지 뭐 당신이 더 고생을 했습니까? 뭐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나중에 병이 나빠졌습니다. 3일 동안에 알아누웠어요. 그 다음에 여성의 한마디가 남자를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그 좋은 말 할 수 있는 자매들을 꼭 붙드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당신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제가 3.1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우리 그 교회인들을 데려다 놓고 한번 특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강의 내용이 뭐였냐면 조지 밀러를 본받자 이런 내용의 특강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조지 밀러가 썼던 책들 다 모아놓고요. 그걸 읽혔습니다. 읽히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강의를 했죠. 서머리를 쭉 했습니다. 조지 밀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고 또 거기다가 5만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하냐. 좀 치사하긴 치사하죠. 5만 번 기도했으면 했지 그걸 또 세어봐요. 5만 번 했는지. 하여튼 그런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도 조지 밀러 같이 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설문조사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모아놨어요. 우리 주관식을 묻습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응답은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의 모델입니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 하면 기죽음이었어요. 기죽음. 조지 밀러 생각만 해도 기가 죽는다. 어떻게 매일 2시간씩 기도를 하니? 어떻게 5만 번 응답을 받니? 그런 태도였어요. 저는 기죽고는 못 사는 목사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가 한 4월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5월달 성령 강림 주일 전 2주 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 성도들을 저녁에 모았습니다. 저녁에 7시부터 모여가지고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기도회를 시작하자. 광고를 하고 다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3.1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 교인이 한 120명 조금 넘을 때였는데 우리 교회는 오라 그러면 다 옵니다. 왜 다 오느냐 하면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사는데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오라면 와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옵니다. 그랬더니 다 모이더라고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조그만 교회 전교인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조지 밀러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여기도 우리 모일 때 보니까 새벽기도, 사랑에게도 새벽기도 모일 때 보니까 첫날이 제일 뜨거울 거예요. 뭐 물어보나 말하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중간에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첫날에 모였을 때 진짜 뭐 세상이라도 뒤집을 것 같은 마음으로 다 모이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요. 이러다가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영광 중에. 그런데 그런 뜨거운 기도도 잠시 잠깐. 한 5분 뜨겁게 하더니만요 15분째 지나가니까 조용해요. 기도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초창기니까 열심히 부르지다가 조용해요. 그러더니만 조금 지나니까 어떤 자매는 이 벽으로 가더니만요 벽을 긁어요. 퍽퍽 긁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어떤 형제는 앞에 있는 의자에다 머리를 쿵쿵 박질 않나. 그 다음에 기도 안 나올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있지 않나. 하여튼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2시간 반 동안 잡아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맨 뒤에 가서 앉아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뒤에 앉아있으면 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2시간만 앉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 올 수는 없어요. 안 오려면 LA로 이민 가야 됩니다. 다 와요. 다 왔는데 또 앉아가지고 기도해 하는데 이제 둘째 날도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더니만 또 다시 또 첫날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벽 긁는 소리 나고 쿵쿵 소리 나고 주여 소리 나고 한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만 조금 늘었죠. 그런데 다섯째 날 넘어서고 나니까 2시간 반 동안 기도 소리가 잦아들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회 끝났으니까 집에 가시오 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5분이나 다 갔지만 하여튼 별로 가지도 않고 남아서 5분이나 더 하다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머리가 좋아 보이질 않잖아요. 날짜 계산을 잘못했어요. 금요일이 되니까 열흘이 들어가요. 금요일이 되니까 내가 날짜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에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마저 해버리자. 그래서 열 하루 동안 매일 2시간씩 전교인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뭐 기도의 물결이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라고요? 조지 밀러 우수꾼.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조지 밀러 우수꾼. 조지 밀러에 대해서 기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웃기는 사람이지. 뭐 두 시간을 해? 우리 두 시간 반씩 계속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토를 잡았어요. 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 그래서 너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우리 플랜카드 걸어놓고 몇 달 동안 걸어놨습니다. 조지 밀러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본받지 말자는 거예요. 본받기 뭘 받아. 다 우습게 여기자.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히 교만하다는 평이 그때 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했던 것 중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우리 뭐 제자훈련 그때 당신 많이 하지 못했잖아요. 초창기니까. 제자훈련 하는 자료도 다 갖다 놓고 일주일 안에 뭐 10건인가 20건인가 다 읽어버렸어요. 아는 척 하자고. 그랬더니만 제자훈련 받지도 않았는데 일주일 한 거한테 되게 아는 척 하대요. 아는 것도 없는 애들이. 그래버리고 뭐 순봉길 휴면 다 내버렸어요. 뭐 남들 잘하는 거. 다 우습게 여기자고. 근데 그런 스피릿이 좀 엉성은 했지만 초창기 3일교회를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볼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요. 항상 어떤 대가가 나오면 거기 주눅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눅이. 그렇죠?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뭐 다윗이 있다. 다윗에 주눅이 들어버려요.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바울에 주눅이 들어버린다고요. 성경은 뭐예요? 주눅 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오히려 네가 더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것 다 한대요. 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세기 말에 한국식의 표현에 의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기죽지 말고 자극받으라 그 얘기예요. 기죽지 말고 너도 능히 할 수 있노라. 이런 스피릿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의 출발이 뭐냐? 기죽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습게 여길 수 있다. 내가 능히 다 할 수 있다. 존경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훌륭한 성자가 있다. 훌륭한 선교사가 있다. 다음날 존경만 할 겁니까? 내가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좀 극복하는 도전의식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잠깐만 존경만 하고 이런 겸손한 사람들도 별로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다 교만해 애들이. 다 교만해요. 뭐 비록 저도 막 우습게 여기거든요 애들이. 그럼 나는 또 같이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서로 우습게 여기다가 진짜 한 놈이 우스워집니다. 그럼 그때 이제 굴복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죠? 당장 성장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살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피고 난 다음에 여기 기죽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정도로 순종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느냐. 그 마음 가지고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은혜들, 우리는 우리가 나눌 때는 열 가지로 나눴는데 오늘은 요약해서 여섯 가지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첫째는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 첫 번째는 뭐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이랬다. 겸손한 자세. 사도 바울은 겸손 가지고 했으면 겸손. 근데 성경에 보면 의하니까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다. 이 모든 겸손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온전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겸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겸손했다는 겁니다. 시종일관. 높아질 때도 겸손했고 낮아질 때도 겸손했고 평탄할 때도 겸손했고 험난함이 있을 때도 겸손했노라. 이게 온전한 겸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온전한 겸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단어에 대해서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겸손 그러면은 이 겸손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으로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혼동이 많이 와버려요. 단어의 혼동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면은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을 가지고 기독교의 겸손이 그냥 들고 나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에 가까워요. 외식.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유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에 가까운 겸손, 유교식의 겸손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목사가 되면 이렇게 신방 같은 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방을 자주 못 가니까 뭐 3년마다 한 번씩 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2년마다 한 번씩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있는 음식 중에 최고로 좋은 거를 갖다 차려요. 그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면 너같이 젊은 목사가 이런 음식을 언제 먹어봤어? 뭐 이런 눈치를 슬쩍 줘요. 그럼 저는 마치 평상시에 맨날 먹는 거 있냐? 이렇게 먹는 척을 하고. 그 눈치 싸움이 좀 벌어져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상다리가 차려지게 차려놓고 난 다음에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래요.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진실 아니죠. 이거 굉장히 많이 차렸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네, 말로는. 우리 교인 가운데 제일 큰 집에 사는 사람이 96평짜리 그 동부 이촌동에 사는 집이 있습니다. 뭐 미국 원래 큰 집이 많으니까 모르지만 서울에선 96평이면 크지요.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끝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무 가물가물 해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 딱 두 분이 사시는데 90평짜리 집에서요. 두 분이 사시는데 이분이 일본 여자같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가면 인사라도 90도로 하는 분이야, 90도로. 근데 그분의 집에 가면 꼭 이런 인사를 해요. 누추한 집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신방 갔을 땐 그 집이 뭐 누추한 집인지 부잣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갔다가 제가 집이 넓어가지고 그냥 놀랐어요. 두 번째 갈 때 제가 좀 그 권사님과 친해졌습니다. 똑같이 인사하더라고요. 누추한 집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그랬어요. 예, 권사님 저는 개집에 삽니다. 그 권사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권사님이 결코 자기 집이 누추한 집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90평이 왜 누추한 집입니까? 의리의리한 집이죠. 그런데 말씀으로는 누추한 집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뭐 연세 드신 분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젊은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 보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괜히 시무룩해 하네 있죠. 아, 시무룩해 가지고 나 시험 망쳤어.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야,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돼.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혹시 몇 등이나 했니? 그러면 2등밖에 못했어. 이런 애들 막 죽이고 싶잖아요, 난. 난 옛날부터 그냥 이런 자들을 보면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외식이야, 이게 외식. 이게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것은 겉이 아닌 동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이란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겸손하게 보이는 교만이 있고요. 교만하게 보이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담대함. 하나님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이건 담대함이지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겸손해 보이지만 교만했던 얘가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못 갑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할 줄 압니까? 내가 늙지 않았습니까? 뭐 변화벌 얘기를 다 하잖아요. 겸손이 교만이에요. 교만이지요. 언제 자기 이름 믿고 나가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못합니다가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 자기야, 자기.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데도. 반면에 사무엘상 17장 같은데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올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겸손이 교만이에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큰 소리 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게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주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겸손한 자,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금석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우린 보통 그러죠.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죠.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해요? 자, 웃기지 마십시오. 교만해서 안 합니다, 교만해서.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 안 하고도 먹고 살 것 같고요. 기도 안 하고도 자식 새끼들이 잘 자랄 것 같고, 기도 안 하고도 시집장가 잘 갈 것 같고, 기도 안 하고도 취직할 것 같고, 기도 안 하고도 승승장구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식과 그런 고백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모든 자들은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경건의 모양이 별로 없다니까요. 모양이 없으니까 저는 목회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맘먹을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무나 맘먹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대학생들을 맘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냐. 하나님 진짜 별것도 아닌 놈들이 나하고 맘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요, 진짜 강대상에 올라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탁 내려오면은 이 얼굴에서 광채가 바라는가 봐요. 머리도 좀 빠져가지고 광채가 탁 바라는지 제 얼굴을 못 찾아봐요, 얼굴을. 고개를 팍 숙이고. 저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쓸 때 좀 가슴이 아픈 게 영빨이 있어요, 영빨이. 목회만은 영빨로 하는 거예요, 영빨로.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 없이는 저는 목회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사람들 컨트롤을 못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 전부 왈패들, 운동권 애들, 뭐 아주 보통 거친 애들이 아니에요. 감당을 못 해요, 제가 감당을. 기도해야지 걔네들이 감당이 되더라고요. 엎드릴 줄 알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에 만나는 젊은이들, 대학생들, 제가 한 10년 동안 요즘엔 적어도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계산할 때 작년 같은 데 한 2만 명 만났는데 요즘엔 좀 더 많이 만나거든요. 2만 명 만나는 건 쉽습니다. 뭐 2천 명짜리 집회 10번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집회를 가면은 2천 명 이상은 모입니다. 뭐 전남대 가도 2, 3천 명 모이고 특별히 부산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이게 모일 수 있는 그 공간만큼 모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 걸 10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큼 다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2학년이 가을에 머리를 자르고 나오는 여자애들 있죠. 그 첫 번째 사귀었던 바람 맞은 날이거든요. 그 다 알아요. 그 젊은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문제가 다섯 손가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얼굴만 탁 봐도 알아요. 무슨 문제인지. 그 정도로 젊은이에서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주관적인 얘기지만 근거는 없어요. 제가 느끼는 반대, 또 이거 돌멩이 날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이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얼굴 예쁜 여자 치고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자매들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 아시겠죠?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매들이 교회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정말 얼굴 예쁜 자매들은 어떤지 알아요? 교회 와서 은혜 안 받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야, 이런 얼굴이 세상에 어디 있냐? 자기 얼굴 보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같이 다 깨지더라. 하나같이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어떤 자매가 계십니다. 제 3년 선배 되는 분인데 이분은 참 못생긴 분이에요. 제 평생에 그렇게 못생긴 분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이냐면은 그 롤러로요 이마부터 코까지 이렇게 누르다만 분이에요. 누르다만 분. 여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올 때 누워 있으면 여기 고일 것 같아요, 물이. 그렇게 생긴 분이었습니다. 정말로 못생긴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못생겼는지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했던 농담 얘기를 하나 해주면 이래요. 친구들끼리 그 누님을 두고 무슨 장난을 쳤냐면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 누님의 얼굴을 몇 분이나 쳐다볼 수 있을까? 이런 걸 내기를 했어요. 어떤 애는 5분을 쳐다볼 수 있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3분을 쳐다볼 수 있다고 그러고 뭐 10분을 쳐다보려고 하면 죽는 게 낫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하나님 외에는 책임질 수 없게 생겼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님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새벽기도 뭐 교사 안 하는 게 없고 하여튼 철학기도 그렇게 열심히 뛰던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뛰던 분. 그런데 본인은 시집을 안 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못 갔죠. 서른이 달 될 때까지 좀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시집을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자매가 우수합니까? 형제가 우수합니까? 예, 그거 알긴 잘하시는 거예요. 자매들이 훨씬 우수해요, 자매들. 자매들은 똑똑하고 예쁘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 아주 기자생 같은 애들이. 근데 남자들은 주로 어떻죠? 맨 그 반푸니 같은 애들만 모여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살던 동네나 교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누님들은 아주 멋있었는데, 이 형제들은 이제 반푸니들 뭐 이런 애들이 좀 많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못 살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았다고요.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들이 결혼하는데 참 애로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자매들이 대상인데 결혼 대상이. 그래서 항상 그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지방에서 올라왔던 키가 한 182쯤 되고 얼굴은 오정현 목사님 같이 저렇게 잘생긴 분이 한번 오셨어요. 아, 거짓말하기 힘드네 이거. 그런 분이 오셨거든요. 여러분이 납득을 안 한 걸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정직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보십시오. 교회 안에 별볼일 없는 형제들만 있다가 그런 그 멋있는 형님이 하나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파란이 일어났어요. 우리 누님들이요. 옛날에 바지만 입고 다니지만 그 형님 오고 난 다음부터 다 치마 입고 하여튼 그 형님만 오다가는 떠들고 있다가 그 형님만 나타나면 전부 다 큐티하는 분위기 변화가 되고요. 하여튼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교회에 제가 있던 동네에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그게 뭐냐. 그 형님이 그 누님한테 프로포즈를 했대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멋있는 형님이 그 누님한테 프로포즈를 했대요. 프로포즈를. 그 소리를 듣고요.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말세 지말이 다 왔다. 새벽기도 인원 늘고요. 뭐 기도 생활 더 하자 그러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느니 뭐 하여튼 많은 일이 벌어요. 많은 일이. 근데 더한 기적이 벌어졌어요. 더한 기적이. 그 누님이 거절을 했어요. 그거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주제 파악 못하는 자매가 있습니까? 아 자기 싫대요. 싫대. 그 소식을 전하는 제 친구가 그 얘기를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인공호흡하고 막 몇 사람 이제 죽일 뻔했다니까요. 완전히. 저는 평생에 그런 불가사의가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그 커플이 어떻게 되나 그 관심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 형님이 그 누님을 한 2년 정도 쫓아다녔습니다. 뭐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너 없이 못 살겠다.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누님이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느냐.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이게 겸손하게 부르짖는 거구나. 부르짖는 거. 그죠? 하나님 앞에 외치면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믿는 백성들은 겸손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19절을 보시면은 뭐라 그랬죠? 곧 모든 겸손과 뭐라 그랬어요? 눈물이며 또 31절을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냐?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눈물로.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요. 그 공간복음에 보면 전부 다 씨 뿌리는 비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독특한 게 있어요. 어떤 씨는 뿌렸는데 싹이 났다가 말라 죽었는데 왜 말라 죽었다 나와요? 습기가 없어 말랐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는 거기에다가 줄을 여러 번 걸어놓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식물이 자라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흙이 있어야죠. 그죠? 좋은 비료가 있어야죠. 그러나 흙이 없이도 식물은 자랄 수 있습니다. 요즘 수경재배라는 게 있잖아요. 물속에 담가놓고도 자라더라고요. 비료가 없이도 자라긴 자라죠. 빨리 못 자라 그러는 거지. 그러나 뭐 없으면 안 돼요? 물 없으면 안 돼요. 여기 LA가 무슨 사막지대였다면서요. 여기 보니까 다른 거 다 없더라도 물은 뿌려주대요. 스프링클러로. 그죠? 물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 우리는 뭐 좋은 양분, 좋은 시설 뭐 다 해준다. 비료 준다. 흙이 좋아야 된다. 뭐 위치가 좋아야 된다. 뭐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 다 좋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그러나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눈물이 있어요. 눈물. 눈물이 있지 않냐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이 눈물. 눈물이 영혼을 살려요. 눈물이. 제가 일전에 우리 제주 선교를 갔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되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전에 그 마약하던 자매예요. 마약하고 굉장히 좀 방탕하게 지내던 자매. 키도 커요. 172에다가 뭐 글래머 형입니다. 하여튼 간에 얼굴만 쳐다봐도 유혹형으로 생겼어요. 하여튼 유혹이 될 정도로 아주 방탕하게 있던 자매입니다.
그 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선교를 가는데 그냥 곧장 쫓아왔습니다. 남재교의 표선면에 어떤 마을에 갔어요. 그 자매 가서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제가 그 멀리서 이게 순회하다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서 무슨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그 자매가 어떤 형제를 붙들고 30분 넘게 복음을 진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증거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자매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뭘 하느냐 봤더니 그 자매가 울고 있어요. 형제를 붙들고 막 울어요. 왜 우느냐 그랬더니만 이 자매가 울면서 그래요. 나는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 사형이 딱 배우고 왔는데 사형이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기 이전에 너와 똑같이 지옥의 백성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젠 잠도 잠자리에도 잘 들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됐고 뭔지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그 자매 우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던 총각도 같이 울어요. 그 자매 물어봤죠. 너는 또 왜 우느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래요. 뭔진 모르지만 얘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움이 뭐 올라온대요. 같이 울더라, 같이. 표소면에 있는 지금 어떤 교회에 집사되어 있습니다. 총각 집사.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주도에 내려갈 때 그 형제, 그 형제 집사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훈련을 못 받아서 전도를 못 한다 그러죠. 몰라서 못 한다 그러죠. 다 거짓말입니다. 눈물이 없어 못 합니다. 눈물이 없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 전도 굉장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적어도 4명 이상 전도 못 하면 리더에 다 잘려버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묘한 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전도 훈련을 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믿겠죠? 전도 훈련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영혼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만 하니까 필요한 내용들이 자기들이 알아가서 다 배워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 폭탄 좋아하는 사람 폭발 배워가지고 폭탄 던지자 하고, 사형리 좋아하는 사람 사형리 하고, 어떤 사람은 브릿지 좋아하는 사람 브릿지 하고, 뭐 딴 데 가서 연구해오고, 그러니까 팀별로, 이 25개 팀별로 전도 방법이 다 틀려요. 저는 방법에 대한 건 아무것도 붙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간증 갖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증 갖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영혼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는 거. 영혼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는 거. 제가 설교할 때 다른 때는 울지 않아요. 근데 전도하자, 영혼 살리자 그럴 때 한 10번 설교하면 3번은 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다른 건 울지 않는데 전도, 영혼, 우리 죽어가는 지옥에 가는 백성들 바라보면 다 통곡을 하면 알아요. 결국은 그 눈물이야 영혼들을 살리다가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이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눈물로 회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처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도 안 돼가지고 가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스펄처 목사님이 그러대요. 오늘은 참 슬픈 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리고 울고 계시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동이 없어. 그리고 우는 분이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안 울었겠습니까? 우린 스펄전이 설교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스펄전은 그 배경에 눈물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눈물이. 눈물 없이 절대로 영혼들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목회할 때 설교만 잘해가지고 교인들이 모일 줄 압니까? 그거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뭐냐? 그 영혼 막 놓고 그만큼 우울 때 그 사람이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출석하는 청년이 700명 가까이 되는데 700명에서 한 800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700명, 8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 저는 자신 있게 300명은 제가 눈물로 키웠습니다. 적어도 걔네들 머리 위에 이제 눈물이 열방울 다 떨어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해요. 그것이. 우리 애들 가운데 정말로 제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 과거의 죄악들이 화려한 애들이 많아요. 그죠? 그것 얘기 다 하면 장가도 못 가, 시집도 못 간 애들이에요, 다들. 그런 애들이요, 눈물이 떨어지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이들이 변화된 것들은 자부심을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을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믿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밤낮 요한계시록만 설교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만 설교하고
사도행전만 설교하는 사람은 사도행전만 설교하고 마태복음 복음서만 설교하는 사람은 맨날 복음서만 하고 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증거해야 돼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설교가 나가요. 스피디하게.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성경을 다 배워야 돼. 다. 일전에 저희가 한국교회가 왜 침체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1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10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가 왜 줄어들고 있느냐. 그 저는 제가 볼 때 야전군 사령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전군 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야전군 사령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첫째 전도 경험이 없어요, 자기가. 전도에 약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여기 신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신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나는요, 전도는 약하지만, 일단 믿는 사람 오기만 하면 양육은 잘합니다. 전부 다 이래요. 양육은 잘한대, 양육은. 그래서 모델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나는 행정, 설교만 하고, 허드렛일은 다 밑에 사람 시키겠습니다. 다 이런 게 꿈이에요, 꿈. 저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옛날에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 그 농사, 또 다 상업, 의학, 이런 걸 무시했던 풍토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밑바닥을 무시해버리면 밑바닥을. 현장 가서 불신자들을 부딪혀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굉장히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게. 그게 진짜 생산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생산적인 사역. 천국에 가면 저는 그것만 칭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어떤 데서 제일 큰 칭찬받을 것이 그거라고. 양육해야죠. 그 양육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목회하다 보면 바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요즘에 일주일은 못해요. 2주에 한 번씩은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불신자들 만나서 전도해요. 예수, 너는 죄인이다. 예수님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 붙들면 구원이 있다. 그러면 설교가 다시 뜨거워져요. 복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뭐 윤리 설교. 그 하래도 못합니다. 하래도.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속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윤리 설교에 머무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막 쏟아져 나가는 것 같아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것 같은 설교가 나갑니다. 왜요? 불신자들을 만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우리 교계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부교육자 모집 광고가 났는데 참 세계에서 제일 웃기는 광고가 났더라고요. 부교육자 모집 해놓고 자격요건, 전도 전문가, 전도 훈련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 모집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안 웃겨요? 난 이걸 보고 되게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 전문가의 전도 훈련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뭐 미쳤다고 남의 밑에 들어가다 합니까? 자기가 할버리지. 아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전도 전문가고요. 전도 일가견이 있으면 미쳤다고 남의 밑에 들어가세요? 자기가 나한테 개척을 하든지 자기가 교회를 세워버리지. 그렇지 않아요? 아, 일주일만 전도해도 50명, 100명씩 막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는데 뭐하러 남의 밑에 가서요?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직접 해버리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존재하느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뛰지 않아요. 아무도. 저는 이게 한국의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3일교회 처음 부임했더니만 거기서 교회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냐. 자랑이 이거예요. 나는 교사 20년 했어요. 나는 성가대 경력 30년이에요. 그게 뭐 잘난 겁니까? 제가 교회를 어떻게 했냐. 교회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영빨순으로 다시 그 하이라키를 다시 세우면 돼요. 영빨순으로. 다 전도 나가가지고 불신자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영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영역 있는 사람 불신자와 부딪혀서 그들을 이겨요. 변화시킵니다. 그런 사람은 1등, 2등, 3등, 4등 쫙 세워놓버리니까 이제 위기지사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자리 추구하지 않아요. 영역을 추구해요. 기도에 나오지 말아도 나옵니다. 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3.1교회 얘기할 때 3.1교회는 합리적이다. 상식이 지배한다 그랬죠? 합리적이다, 상식이다가 뭔지 아십니까? 영역이 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지도력을 주자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인생을 바친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활성화돼서 굴러가죠. 그리고 영역이 떨어진 사람 뒤에 가서 보조사기를 하자는 거예요. 설거지는 하고 나가서 설거지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 나 이거 말 한마디만 해도 약간 얘기해서 하여튼 그런 일 하자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한인들 전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모든 심령이 우리의 전도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십시오. 이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여러분 사기꾼들이에요. 아니면 안 믿든지. 이걸 어떻게 안전해? 이거를. 전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면은 어떤 때는 밥도 못 먹고 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 담배 피고 뭐 하는 게 뭐 이럴 때마다 넘어가지가 않아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가서 얘기 좀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 목사인데 한번 얘기 나눠보자고. 그럼 그들이 진지해집니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다고요.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들려줘야지.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왜 세상에 믿지 못 듣지 못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 배가 터지도록 들어야 됩니까? 배가 터지도록.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런 모순이. 아 일주일에 몇 번 설교 들어요? 몇 번? 이런 부흥회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거 변화되고 뭐 잘난 척해요? 그거 변화되고? 그 변화도 아니죠. 변화도. 그럴 바에는 그 복음 들고 나가서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렇게 증거해보라고요. 교회 안에서 듣는 메시지 10%만 증거해도 자복하고 떼굴떼굴 굴러버립니다. 저는 그런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가 정직성에 대해서 사회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다 미국에 오신 분이죠. 저 원래 미국 처음 올 때 대사관에 갔더니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영사한테 물었어요.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정과자도 아니고 나 목사고 나 정직하게 산 사람이라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못 갔냐? 그랬더니 뭐라냐? 목사기 때문에 왔는데 목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관광비자로 미국 갔다가 눌러앉은 사람이 태반이래요. 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와버렸어요.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사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내가 그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관광비자로 가가지고 눌러앉은 사람들 다 목사 면직시켜버려야 된다고. 웃는 분들은 그런 분인가 보죠? 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직하게 있어야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머물러야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 안 돼야죠. 왜 그런 살 길을 찾아요? 왜 불법을 행합니까?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케이블 TV를 틀었습니다. 서울의 33번이 캐톨릭 방송입니다. 캐톨릭 방송에 막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마침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때가 또 마침 뭐였느냐 하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었어요. 정확하게 대사는 기억나지 않는데 뭐 요셉이 오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그럽니다. 요셉아 요셉아 오늘 밤 나하고 하룻밤 즐기자. 그때 요셉이 뭐 정색을 하면서 사모님 왜 이러시나요? 하면서 이게 말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니 사모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사모님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참 집요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하룻밤만 뭐 하룻밤만 하다가 거절하니까 이 겉옷을 잡아당기니까 이 웃옷이 벗어지면서 튀닉이었어요. 이렇게 웃옷은 웃통을 웃옷 멀리부터 벗고나갔고 치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벗겨지면서 팬티 바람으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아니라 여자들이 거부당했을 때 그 온열에 덜이 빨려지는 얼굴 있죠.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저 노예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그랬다. 그리고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이제는 보디발도 오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요셉은 잡혀왔습니다. 묶여가지고. 그 옆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그럴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요셉아 네가 진짜 그랬느냐? 근데 요셉이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 테이프의 앞면 끝부분입니다. 뒷면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이 바울의 사역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